네, 안녕하십니까. 서정환 테니스 프로입니다. 오늘은 그라운드 스트로크 하실 때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그라운드 스트로크 하실 때 이 체중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또 그렇게 많이들 배우시고요.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힘이 보통 안 실리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이 체중이 미리 나가 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 배우실 때 왼발 나가는 거 배우시죠. 그 보시면 왼발 나가시는 거 많이 배우셨습니다. 근데 그 왼발 나가실 때 체중이 같이 완전히 100%에 내 체중이 왼발에 실려서 준비가 되시면 안 됩니다. 이 그라운드 스트로크 치실 때는 임팩트 순간에 체중이 중간 혹은 조금 뒤에서 같이 앞으로 나가주면서 이 스윙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, 왼발에 처음에 디드면서 체중이 실려있게 되면 임팩트하는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앞으로 실을 체중이 없으시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힘이 나오지 않으시겠죠.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으시면은 벌써 스윙만 보셔도 팔로만 스윙하신다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체중 이동을 잘 하게 되시면 여기서 앞으로 안 나가 있죠. 오른쪽 다리에 체중 주시고 임팩트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다리와 이 체중 몸을 전체적으로 쓰셔야지만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.